헬스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어시스트 과정을 거쳤고, 일단 저는 사실 전문대를 나왔어요. 전문대 의상과를 나와서 의상과 졸업을 하기 직전에 이제 한혜영 실장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셔서 한혜영 실장님 밑에 어시스트로 들어가서 어시스트 생활을 4년 정도 하고 그리고 독립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해서 혼자 일을 하는 건 지금 거의 8년? 그렇게. 만약에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한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 중에 뭐 모델이나 연기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분야에서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나는 이런 일을 할 그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허접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 했으면 SM하고 인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전 지금도 누군가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직 병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물론 되게 유명한 실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나왔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일들 중에 거절한 일이 없어요. 일반인 찍는 것도. 근데 그렇게 1년 이상을 버텨줘야 나도 뭔가 일을 책임을 줄 수가 있는데 1년까지도 어린 친구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보통 19, 20에 시작한 친구들은 1년 지나도 그만큼을 못해요. 2년, 3년이 걸리죠. 그럼 2년, 3년 가르칠 때까지 있어줘야 좋은데 전화를 꺼버리고 잠수를 탄다든지 중요한 스케줄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없는 번호라고 나온다든지 이럴 때가 가장 난감하고 힘들고 어렵죠. 모두가 다 좋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